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최신작 맹크입니다. 맹크. 영화 사상의 최대의 걸작이 뭐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연코 오슨 웰스의 1942년 작 시티즌 케인, 시민 케인입니다. 바로 그 시민 케인의 각본을 썼던 허먼 맨키비치의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맨키비치 허먼의 동생은 조셉 맨키비치라고 맨발의 백작부인 Suddenly Last Summer, 지난 여름 갑자기. 또 뭐, 60년대에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클레오파트라. 이런 어마어마한 영화를 만들었던, 조셉 맥키비치가 허먼의 동생입니다. 천재 집안이죠. 천재 집안인데, 너무 흥분돼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맥키비치 형제를 좋아하고, 시티즌 케인을 좋아하고, 오슨 웰스의 숭배자거든요. 이 맹크는 허먼 맥키비치가, 그 맥키비치를 줄여서 맹크라고 부르는 건데, 애칭이겠죠. 1940년 알코올 중독과 60일의 데드라인, 60일 안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그 신문 제국의 왕, 허스트를 공격한다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래서 온갖 종류의 방해, 심리적 압박, 또 무엇보다도 그 시즌 케인의 그 주인공, 케인의 그 비밀, 응? 그것이 바로 인간의 비밀, 인간 욕망의 비밀인데, 그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추적하려는 허먼 맨키비치, 맹크의 그 사투, 그 속에서 데드라인과 알코올 중독과 창작을 향한 열망과 고뇌, 그런 모든 것을 뚫고 마침내 영화 100년에 그 위대한 걸작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천재들의 놀이터다라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저도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써먹는 얘기입니다. 야, 영화는 천재들의 놀이터야. 근데 이야기를 저 1학년 학생들한테 하면은 좀 자극도 되고, 아, 열심히 해야겠구나 싶은데, 저는 좀 성격이 까칠해서 3학년 2학기에도 합니다. 학생들 시나리오 이렇게 보고, 또 평론한 거 보고, 야, 영화는 천재들의 놀이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정말로 그 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그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아, 영화는 천재들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 맨키비치와 맨키비치한테 시즌 케인의 시나리오를 쓰세요 라고 제안과 강요와 압박과 구속, 60일의 데드라인을 준또한 명의 천재, 오선 웰스 둘의 이야기입니다. 둘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이제, 그쵸? 이 영화는 정말로 멋있는 영화.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온 걸로 보니까, 그 천재들의 놀이터라는 얘기는 한국의 또 위대한 제작자 한 분이, 오선 웰스는요, 1940년, 그때 이제 24살, 23살이었는데, 천재는 천재만이 알아보는 법이죠. 또 저기 천재는 당대에는 대개 저기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천재는 자기의 땅에서는 무시당한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천재의 삶은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천재는 천재만이 알아보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허먼 맨키비치가 이 맹크가 아직 숨어있는 그 천재성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를 24살에 뉴욕에서 온 천재 오선 웰스가 눈치챕니다. 맹크가 최후의 영감과 에너지가 있다는 걸 눈치챈다고. 영화가 이제 시작하면 뭉개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입니다. 거기에 짜자잔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픽처스의 이제 로고가 보이고요. 그 바로 밑에 게리 올드만인, 맹크를 게리 올드만이 합니다. 그이 멋진 배우 어디에 출연하냐? 그리고 탁 휘발립니다. 맹크. 그리고 이제 주요 출연진과 스태프들의 이름이 차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하늘에서 틸 다운해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방 도로를 비춥니다. 저 멀리서 카메라가 투시법으로 저 멀리서 보면 자동차 두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신호판이 보이는데 빅터빌 23마일. 그러니까 뭐 킬로수로 하면 35km, 뭐 6km 정도 되겠죠. 자동차가 슉 그 간판을 지나치면 얼마 있다가 노스 베르디 렌치, 노스 베르디 목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이틀 Directed by David Pitch. 그래서 이 영화는 세 명의 천재가 조우하는 겁니다. 1940년대의 두 천재 허먼 맥키비치와 오슨 웰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2021세기의 미국 영상계의 천재 데이비드 핀처. 세 명이 어울려서 그야말로 영화란 무엇인가, 상상력이란 무엇인가를 하는데, 데이비드 핀처를 낳아준 친부가 이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은 잭 핀처. 잭 핀처가 90년대에 쓴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데이비드 핀처를 불러서,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썼으니까 너 이거 저기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걸 만들어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저기 뭐야 그 영화가 안 됐어요. 여러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때는 저기 뭐야 케빈 스페이시와 조디 포스터를 이제 그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영화가 안 됐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뭐야, 이 영화는 저기 어디에 그 스토리에 포커스를 두냐면 이 두 명의 1940년대 두 명의 천재 맹크와 오슨 웰스, 그 둘이 같이 영화 100년의 최고의 영화 걸작 시티즌 케인의 공동 각본가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려 9개 부문인가 아카데미 상의 그 수상 후보로 노미네이션 되는데 유독 이 각본상만 공동 수상합니다. 근데 저기 미국 영화사를 보면 정말로 오슨 웰스가와 맹크가 같이 썼느냐, 아니면은 맹키비치 혼자 쓴 건데 이 욕심 많은 오슨 웰스가 이름을 거기다 올린 거냐, 거기에 스토리 어떤 그 천재들의 서로의 어떤 그 라이벌 경쟁, 서로를 그 인정하는 그 위대함에 대한 경배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더 잘났어 하는 어떤 질투심까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 영화사에 오슨 웰스냐 아니면 맹크하고 오슨 웰스하고 같이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미스테리, 수수께끼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 영화의 엔드 크레딧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핀처의 그 입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허먼 맥키비치의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는데 누가 썼는지 모를 정도의 스토리, 그게 바로 영화의 매직, 마술이다, 미스터리다. 그래서 매직 오브 더 시네마라고 합니다. 더 매직 오브 더 시네마. 영화는 뭐 너무너무 저기 멋있고요. 너무너무 멋있고. 이 오슨 웰스하고 맹크하고 둘 다 저기 다른 이유로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에 안 갑니다. 영화의 엔디 크레딧 보면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오슨 웰스가 또 아주 거만하게 잘난 척하면서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그 오스카상 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오슨 웰스는 그래서 저기 맹크한테 혹시 저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불과 24살의 청년이 You can kiss my half. 직역하면 맹크, 당신은 내 절반에 키스할 수 있어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이거를 맹크, 엿먹어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기에 저하고 같이 쓴 영화과에서 가르치는 그 편집의 대마왕 소재영 교수가 있는데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물어봤더니 아 뭐 엿 먹어도 괜찮지만 사실 그 하프는 사람 몸의 절반, 특히 이 하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You can kiss my half는 허먼, 맹크, 내 똥꼬나 빨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유머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런 블랙 유머가, 이런 세타이어가 천재들한테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기자들이 이제 우리 맹크한테 달려가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저기 뱅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상을 받게 돼서 매우 매우 해피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쓸 때나 지금 이 상을 받을 때나 상황이 같군요. 나 혼자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로 How's that? 오선회사한테 얘기하는 거지. 어떠냐 이놈아. 이건 저기 뭐야. 그 맹크는 자기 혼자 썼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24살의 뉴욕의 천재가 내가 아직 최후의 영감이 있다는 거를 알아채고 나한테 맡겼다는 거지.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비드 피처는 말이에요. 정말로 감독이에요. 정말로 아티스트라고. 천재는 인간과 세계의 리얼리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맹크면, 맹키비치면 맹크란 무엇인가, 맹크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맹크는 1930년대, 40년대에 이 뛰어난 저기 각본가 그리고 연극평론가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 같으면 아마 또 오선 웰스가 절반 나오고 또 뭐 이 저기 맹크가 절반 나오고 또 너저란 또 할리우드에 또 뭐 에피소드를 뒤섞였죠. 저는 영화 제목이 예를 들면 올드보이인데 올드보이에는 올드보이가 없어요. 올드보이는 올드보이가 없다고 두 사람은 한국 영화 올드보이에는 두 사람은 동창생이 아니에요. 선배와 후배지. 올드보이는 올드보이가 없고 근친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찬욱 감독이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맹크가 누구인가. 맹크는 술주정뱅이고 팀장하고 권력을 우습게 알고 업톤 싱클레어라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던 아주 이상주의적인 좌파 아티스트를 지지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티스트의 영감이었다. 그것만을 보여줘요. 그것만을. 그런데 맹크를 보다 보면 요즘은 이제 저 영화의 시대 아닙니까? 예술의 시대잖아요. 아이폰이라는 건 예술품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일을 하더라도 예술품을 만들어야지 성공하잖아. 이제 범용 제품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술이라는 거는 숨겨져 있다고. 이건 우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술, 그건 우주의 비밀이고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 영화의 타이틀이, 오프닝 타이틀이 하늘에서 시작하는 건 그 얘기예요. 하늘의 진리가 있는 거야, 트루스가.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는 거라고. 신이 숨겨놨어요. 은폐시켰다고. 그래서 그 진리, 그 트루스, 그 리얼리티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져요. 위기에 처한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지만 하늘이 감춘, 신이 감춘, 신이 은폐한 진리, 리얼리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되는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도전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함부로 가수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함부로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영화 좋아한다고 영화학과 시험 보지 마요. 아티스트가 돼야지만 성공하는데, 아티스트가 되면 불행해진다고. 배우로 얘기해볼까요? 배우는 100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100명의 인생을 산다는 거는 정신분열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화감독은 영화 정신분석에서는 신경증 환자, 사이코틱이라고 그런다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티스트의 세계는. 그냥 뭐 CGV 극장에서 하는 그런 너절한 영화들은 그 아트가 아니에요. 그냥 상품이지. 그리고 한번 보면 사라진다고. 한번 보면 사라져. 자, 그래서 그거를 오손 웰스가 그 맹크한테 이 영화의 신화를 60일 안에 쓰세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맹크! 흰 고래 잡을 준비는 되셨나요? 원래 흰 고래는 Great White Whale입니다. 응? 바로, 응. 백경. 그죠? 허먼 멜빌의 백경. 바로 그 Great White Whale, 흰 고래와 그 아트의 예술의 신이 숨겨놓은 에센스, 보물인 것입니다. 아, 맹크는 정말로 저 천기 누설하는 영화입니다. 11월 4일부터 이제 넷플릭스 전 세계 플랫폼에 공개됐는데요. 이번 주말 뭐 저 코로나 심해지면서 방역도 뭐 2.5 단계, 옛날에도 3 단계잖아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집에 계세요가 아니라 집에 있으라고 국가가 명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냥 명령을 일단 복종하세요. 하시고, 이번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맹크를 여러 번 보세요. 두 번, 세 번, 네 번도. 여러 번 보시고, 천재의 영감이란 뭐냐? 진정한 영화란 뭐냐? 넷플릭스에 또 뭐 다른 뭐, 그죠? OTT에. 들어가셔서 그 유치찬란한 미드 시리즈, 한국 드라마 한드 시리즈. 아, 그래도 또 영국 영드는 좋아. 그러지 하지 마시고. 인생은 짧아요. 왜 저 시리즈 드라마를 봐요? 그거는 그냥 저기 뭐야. 시간 많은 사람들이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하는 시간 낭비예요. 인생은 노력하면 진리를 볼 수가 있다. Great White Whale, 흰 고래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두 번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일요일 모든 일을 다 작파하고 세 번, 네 번 보려고. 저하고 같이 맹크, 허먼 맹키비치와 오슨 웰스와 80년이 지난 다음에 데이비드 핀처, 이 세 명의 그야말로 미국 천재들이 펼치는 손에 땀을 쥐는 그냥 휴머 스토리, 장르적으로는 전기 영화지만 이 영화에 집중하는 순간에 어느 영화보다도 짜릿한 흥분과 서스펜스와 황홀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 전 세계 플랫폼에 깔렸는데 그만 저기 그 첫 주말 지나서는 넷플릭스의 베스트 10 10개월 소개하잖아요. 거기서 탈락했어요.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문화 수준도 저열하다. 예? 예. 한국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금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맹크 보세요. 이렇게 멋진 영화가 없습니다.